전하. 원빈을 처소로 데려가라. 예, 전하. 어서 마마를 메셔라. 예. 무슨 일인가? 전하께서 중전마마를 찾으시옵니다. 전하, 중전마마 입시옵니다. 메셔라. 이리 앉으세요, 중전. 중전. 예, 전하. 나 원빈과 홍승지를 용서할까 하오. 전하. 내 중전을 부른 이유는 중전 또한 이번 일을 마음에서 치웠으면 해서요. 전하, 신첩 전하의 하명이라면 무슨 일이든 따를 것이옵니다. 하오나 이번 일만은... 알고 있어. 중전이 원빈과 홍승지를 용서하기 힘든 이유를 내 그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오. 해서 내 중전에게 이렇게 청을 드리는 것이오. 전하. 내 한때는 자네가 거병 번거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잘못을 한다 해도 용서하기로 작심을 한 적이 있었지. 자넨 내가 그런 결심을 한 만큼 큰 힘을 주었었고, 난 아직도 풀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고 해야 할 일이 대상 같은데 내가 자네를 믿지 못하고 어찌 그 많은 일을 풀어나가겠는가. 중전. 내 뜻을 따라 주겠소. 전하. 용서는 이번이 마지막일세. 오셨습니까, 대가? 전하께서 찾으신다 들었네. 무슨 일인가? 기별만 전화를 하셨을 뿐 저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대가. 전하, 지금 오늘 밤 미행을 나서신다 하셨사옵니까? 예. 전하. 임금이 민정을 살피러 미행을 나선다는데 왜들 그리 당혹한 얼굴을 하는 겁니까? 전하, 아렵게 송구하오나 지금 원빈 마마 일로 조정이 경황이 없는 터인데. 그건 가슴 아픈 일이나 내 명부의 일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수기수에 내 뜻을 전하게. 예, 전하. 나으리! 왔느냐?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승 문턱까지 갔었는데 문턱 넘기가 억울해서 왔다. 그래, 뭐가 그리도 억울하든가? 사실은 말이다. 내 수기수 군관이 됐는데 그 권세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억울했던 거지. 대수야. 예, 나으리. 인생 별거 없다. 즐길 땐 즐기고 누릴 건 누려야 돼. 내가 죽다 살아나니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에이, 나으리도. 오늘 미행은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전하. 왠가? 전하, 얼마 전 이조참이 민주식이 금군을 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아직 그 일의 배후조차 밝히지 못했사온데 행여나 전하께서 미행에 납치셨다가 망극한 일을 당하실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하오니 전하, 미행은 차후로 미루십시오. 소신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전하. 내 안위를 염려하는 자네들의 의중을 알았으니 내 더욱 조심하지. 전하, 내 보위에 오른 후 단 한 번도 궐 밖에 나간 적이 없네. 임금이 되어 어찌 내 한 몸의 안위만 살필 수 있단 말인가? 난 나갈 것이니 그리들 알게. 어찌 됐습니까, 영감? 주하나께서 오늘 밤 미행을 나가시네. 전해. 전해. 예. 모두 선별은 했나? 예, 수기군과 금군들 중 무예가 출중한 자들로만 선별했습니다. 그럼 내 말을 잘 듣게. 우선 이것을 보게. 이것이 오늘 밤 전하의 미행시의 동선이네. 근접 수행을 하게 될 자네들은 반드시 전하를 이 동선을 따라서 모셔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 예. 그럼 지금 선별한 수기군과 금군들을 이끌고 가서 이 동선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게. 위험 요소라뇨? 그걸 지금 어찌합니까? 뭐든지 사고가 생길 요소를 제거하란 말일세. 우선 이 동선 안에 있는 왈패들부터 격리하고, 혹 전하께서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겠다 하시면 자네들은 사전에 전의 안위를 검증할 만한 자들을 골라둔 후에 만나게 하란 말일세.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하오나 영감, 그건 전하께서 미행을 나가시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는가? 잘 생각해보게. 지금 전하께서 미행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냔 말이야. 보위에 오르신 후에도 자객이 들었던 것이 현실인데 미행을 나가시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찌 될 것인지 말이야. 전하께 닥칠 위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한단 말일세. 자, 내가 지시한 것을 빨리 실행하게. 예. 예, 영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으리. 나도 자네와 같은 뜻이네만 홍승지 영감의 의중도 이해해야 하네. 수기대장이 뭔가 전하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지위가 아닌가. 다시들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입 닥치고 내 말 잘 들어. 너흰 지금부터 도성 밖으로 나간다. 도성 밖으로 나가서 내일, 아니 모레까지 여긴 얼씬도 하지 마라. 도성 안에서 눈에 띄는 놈들은 그 즉시 절단을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본가 쪽으로 가야겠네. 전하, 오늘 미행은 삼계나루 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라니? 누가 그런 예정을 했단 말이냐? 홍승지의 영감이. 전하의 안위를 위해 오늘의 미행 동선을 예측하고 곳곳에 수기군을 배치해뒀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미행이 되겠느냐? 전하의 안위를 심려하는 홍승지 영감의 중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듣기 싫다. 내가 미행을 나서고자 하는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짜여진 동선에 따라 움직이면 어찌 백성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겠냐 말이다. 하오나 전하, 전하를 위하려는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이상 미리 경계를 하심이. 그들이 두려우면 애초에 미행에 나서겠다 하지도 않았네. 난 운정과라 갈 것이니 그리들 알게. 전하! 아이고, 잘 먹겠네. 아이고, 이번에 자네가 참 큰일 많이 났네. 아이고, 참나. 사람 참. 아, 이 사람이 정말 음보도 없이 가락을 맞추고 한 번만 듣고도 악기를 연주한단 말이요? 아, 초면인데 내가 농짓거리라도 하겠소. 정말이요? 타고난 재주는 그것뿐이요. 어? 기왕지사 타고난 재주라면 돈벌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걸. 그러게 말일세. 아니, 이 쥐를 뭐라 불리는지 알려드릴까? 아, 사람 참 거 시럽기는. 간서치요, 간서치. 간서치가 뭐요? 아이, 뭐긴 뭐겠소. 글만 들이입다 있는 바보 멍청이란 뜻이지. 아, 오죽하면 풍년의 눈병에 걸렸는데 10년 뜨고 서책을 읽었을까? 이 세상에 글 읽는 낭만한 것이 또 있는가? 나는 밥은 굶어도 서책은 굶을 수가 없네. 아이고, 어련하겠는가. 아, 헌데 그쪽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나도 간서치요. 밥은 굶어도 서책을 굶으면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어. 하면 우리 백탑파에 들어오면 되겠구만. 백탑파는 또 뭐요? 듣자니 자기들 말로는 백탑파라 부르는 모임이다. 전하, 걸러 돌아가면 저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예, 전하. 그 이후론 신공을 받으러 오는 자도 주세꾼도 오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그 뒤로는 정말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임금님께서 그리 살펴주셨다는데 죽기 전에 그 원궁을 어찌다 갚을는지. 죽은 제 아들놈도 이제 눈을 편히 감았을 겁니다. 뭐라 했는가? 암살? 예, 조총으로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되셨나? 무사하십니다. 도대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네, 그래서 전하의 동선을 따라 사진의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하지 않았던가? 전하께서 갑자기 미행 장소를 바꾸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소신의 책임이옵니다. 당치 않네. 그것이 어찌 자네의 책임이란 말인가? 소신은 전하의 안위를 책임지는 수기대장이옵니다. 전하께 이런 참담한 병거가 생겼는데 어찌 소신의 책임이 아니옵니까? 그보다 내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어이하여 나의 미행 동선을 미리 예정하고 수기군을 배치했는가? 전하, 그것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자네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오늘 밤에 일어난 사태가 아니라 바로 자네의 그 같은 짓일세. 어이하여 나를 자네의 의도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인가? 전하... 내 자네의 중심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다시는 그 같은 짓을 하지 말게. 알겠는가? 예, 전하. 그만 나가보게. 내 원빈의 일로 중정께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주상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세요. 어쩜 어마마마께서 미안하다 하십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사오니 괴념치 마십시오. 고맙소, 중전. 마마! 무슨 일인가? 마마, 간밤에 전하께서 미행을 나가셨는데 청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마마.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되셨는가? 옥체를 상하셨는가? 천만 다행히 무사하시다 합니다. 정말 주상을 향해 조종을 켜놓단 말인가? 예, 대감.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없는가? 예,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일로 홍구경이가 또 엄한 사람을 잡겠다고 나서겠구만. 이는 필시 노름 벽파의 짓이다. 내 저들의 목을 졸라서라도 반드시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고 말 것이야. 빨리 도주한 민주식 영감을 잡아들이고 장태우 대감을 비롯한 노름 벽파의 중신들을 모두 소환하게. 예, 영감. 예, 영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경망스럽게 부른 겐가? 뭐? 전하, 무슨 일인가? 방금 숙창궁에서 기별이 왔사온데 원빈 마마 깨워서 혼절하시어 위중하시다 하옵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원빈이 위중해? 예, 전하.